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주도에서 오사카 건너가셔가지고 고향 땅한 번도 가지 못하시고 결국 오사카에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우리 소리를 배우러 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신 우리 남혜선 선생님께 이 소리를 바치겠습니다. 그때요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자기 저 춤추고 노는 것이 도선생 아니여!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만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뻣뻣대서 토자를 살짝 바꿔서 호자로다가 한번 불러보는디 자기 저 조동이 불러노니 첩첩산중의 호랭이가 생오마를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손님 기쁜 걸로 한짐샘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 찢어지고 몸은 얼성 통화뚼 뒷다리 쇠날 같은 팔 더불어 엄동서란 백사장으로 당지뿌리와 모래 자르르르르르르르 해치며 중홍이 턱 벌리고 자라 앞에 가오 떡서 홍행홍행 하는 소리 단전이 뒤덮고 덩이 툭 꺼지란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앉았을 적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말라 비뚤어진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. 그렇지.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? 이리 와도 동굴, 초리 와도 동굴, 오동굴 납작이냐? 아무 대답이 없거늘 옳지.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. 그렇지.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. 그 옥센 팔도부로 차라 포판을 집어먹기를 작정을 하니 차라 개의 뿌리 맞네요. 차우리 통소명 옵시다. 호랑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소명 하자고.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. 너는 외색이 무엇인고? 예, 나는 수국촌 옥주부 권신사대손 별주부 차라라고 그러요. 호랑이가 차라란 말을 반겨듣고 한번 놀아보는디 알시고 나절시고 알시고 나절시고 내 평생 원나기를 왕비탕 이번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리 마초 진미를 비어 먹어보지 타러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차다 아리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
번개를 올렸네요. 목을 길게 빼고 호랑이 앞으로 파샤 파샤 들어가며 자 못 나가 못 나가오. 호랑이 깜짝 놀래 이크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.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수 전발도 또 나오고서 몸은 조그만한 연반이 어찌 목은 틀렁널렁 뒤움직이를 잘하시오. 어, 너 이놈 내 목 길이 됐내려고 내가 이럴 테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라. 어, 우리 수고 내려가야 저려간 개우와 집을 내 솜씨를 올리려다 목으로 철컥 떨어져 이별실이 되었으니 병이 들어 부른 주 호랑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량의 귀신이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오았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위기질이 개의 노력 비스금 타는 칼 이 호랑이 배가 노라 업으로 마셔 기어들어 돌이라 돌이라.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뺑 털어내니 어찌나 아팠던지 거기서 도망을 가요. 저 현해 땅 건너가서 일본 간사이 오사카까지 갔던가 보더라. 거기 가서 최 선생 잔담 보는 말이 이야 난또 옷으로 시야짜대 와 시야가라 고구마니 니게 때꼬르다 못노 헛가로 야스야따라 토끄로 못가시니 신대로도 꼬려야 돼. 한 것을 바라 묘한 짐승이 앉은데 두기낭 총끈들은 더리더리 허리난 늘 신꽃맹이 몇덩 좌표는 절산이요 표는 녹슨디 녹스 절산은 애구분전성 천개난 토끼 산춘 태월준태 자라가 보고서 개여경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개여경 저기 섰는 게 더선생아니 저희가 1월 19일 토요일 저녁 약 2시간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. 아, 미세먼지 날리는 서울이었지만 오늘 이곳은 아마 한일 문화 교류가 따뜻하게 이어지는 고국 나두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,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8편에 출연해 준 무용가들과 그리고 연주자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이 더 우리의 춤과 가락 열심히 연습하고요. 그리고 곡의 정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2분의 우리의 어벤져스급
밴드가 함께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. 오늘 소개를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. 연주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먼저 박수를 주십시오. 풍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국 나들이를 이끌어주신 다섯 분의 솔리스트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김묘선 선생님, 그리고 아니 나오십시오. 쭉 나오시면 됩니다. 다섯 분. 원병현 선생님, 가야금 산조, 김효옥 선생님의 태평무, 그리고 이능자 선생님의 입춤, 안성민 씨의 판소리, 수군과 다섯 분이 사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자, 모두 다 나오셔서 한 차례로 인사를 드리십시오. 아, 연주자 여러분들께. 한국의 총 1번 관서지혜의 고국 나들이 공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국 문화의 지도에 앞으로의 공연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올 한해 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